달콤한 연애, 맛있는 음식, 같이 있게 잘하는 신개념 요리 예능쇼! 썸타는 연애 레시피, 같이 드실 요리! 마카레시 민들레와 연애 셰프 올리브입니다. 와, 정말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소개는 했는데 막상 2차례가 되니까 저 겁이 나면서 뭘 자꾸 맨날 겁이 나요. 아 지금 2차례 때 저희가 주제를 소개해야 되는데 노래도 부르고 막 겨울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제 눈빛 뭐죠? 궁금해 요리 마이크까지 같이 저 살짝 겁이 나는데 그래서 아 뭐야 어깨가 어깨 춤을 출 거야. 그래서 겁은 나지만 올리브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아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과감하게 또 보여드려야지. 아니 저 과감하게 말고 좀 소극적으로 해줘. 아 소극적으로요? 아 소극적으로 하기엔 너무 제가 오버를 해야 되니까. 아 네네 그럼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침 여기서도 배를 울리잖아요. 아, 스타트를 하라고. 아 스타트. 락큐 렛츠고. 뭐 눈빛 뭐야? 눈빛 뭐야? 아름다운 밤맛 아 쪼며 만듭니다. 발음 주의하세요. 아 네네. 아름다운 밤맛. 아름다운 밤맛이라는 거죠. 네. 수고하신 올리브 박수. 지금까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아름다운 밤맛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남녀 사이에는 뭔가 이게 특별하잖아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네. 뭐 헤어지기 싫은 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같이 있는 시간도 뭐 더 길게 있고 싶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둘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 제 매회를 거듭할 때마다 올리브님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저 약간 이중인격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저는 사실 야식하면 벌써 또 침이 막 도는데 그 오돌뼈 그 곱창 매운맛 있잖아요. 네 좋죠. 그 야식에 또 그 핫하면서 매운맛이 둘 사이를 더 화끈하게 해주는 뭐 그런 느낌. 어 매워 장애 너무 매운 것 같아. 아 땀나. 아 더워 어떡하지. 어머 덥네. 그래서 핫했어요. 뜨거웠어. 뭐가 그렇게 뜨거웠나? 아니 음식이 뜨겁죠. 아 재미가 없네. 뭘 원하는 거? 아유 그 있잖아요. 오늘의 음식 뭐라고요? 아름다운 밤맛 쫄면 만두입니다. 쫄면 만두! 아니 근데 이게 왜 쫄면 만두를 준비하셨어요? 일단 뭐 환상의 궁합 아닙니까? 쫄면과 만두. 아,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또 사람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또 궁합이 잘 맞잖아요. 케미가 좋듯이 음식도 그 궁합이 잘 맞아야지만 또 음식이 맛있지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아, 너무 좋아요.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재료 소개해 주셔야죠. 그럼 재료 먼저 소개해 볼까요? 네. 자 먼저 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좀 네. 먼저 준비를 해놨어요. 오. 요거는 면 삶을 거, 요거는 숙주 삶을 거. 오, 네 좋아요.
근데 이게 금방 삶아질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양념 먼저를 만들고 면이랑 숙주를 삶을 거예요. 오, 양념 너무 중요하죠. 이 쫄면의 그 새콤 달콤 그 맛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올리브만의 이 양념 비율이나 올리브만의 양념 자랑 좀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고추장 두 숟갈, 숟가락 네. 기준 두 숟갈,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한 숟갈, 그다음에 다진 마늘 2분의 1. 요거만 넣으면 돼요? 아유 아니죠. 요거랑 이제 요거 식초예요. 아 네. 식초 숟가락 기준 한 숟갈, 네. 그다음에 간장 한 숟갈, 그다음에 설탕 한 숟갈 이게 끝이에요. 네네. 그걸 좀 섞어줄 거예요. 네. 아 왜요? 벌써 새콤달콤. 냄새가? 아. 발사? 네. 에이, 빠른데 이거. 아니 붓자마자 그 이 재료들이 배합이 되면서 확 향이 나네요. 일단 더 뒤죽거려야 돼가지고. 네. 아직 뒤죽거려요. 올리브 언어가 있더라고요. 네, 뭐. 저만의 언어가 있기 네.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괜찮아요. 매력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면, 쫄면. 네. 쫄면 보이시나요? 네. 아 없나?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 또 우리는 또 제식가 아니니까. 넣어볼까요? 이거 또 쫄면 또 탱탱하게 삶는 비법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아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라면을 이렇게 끓여도 네. 라면 이게 막 뒤적거려가지고 살짝 이게 집게로 들어서 불고 다시 또 넣고 또 들어서 후 불고 이렇게 하면은 공기와의 또 마찰이 생겨서 조금 더 이렇게 또 탱글탱글해진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숙주. 아, 그럼 이거 숙주도 어느 정도 삶아야지 딱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맛이 있을까요? 아, 저는 대략 3분이라고 봅니다. 대략 3분. 네. 너무 많이 푹 삶아도 너무 말랑거리고 너무 또 안 해도 너무 또 그대로의 아삭이기 때문에 너무 생맛. 그치 알죠? 생맛. 생맛. 네, 네, 네. 알죠. 네. 어 좋아 좋아 네 어 CF CF 오 아 그만하세요 아 더워 아름다운 밤이야 아 됐어요 근데 원래 이 쫄면도 이게 잘 삶았는지 안 삶았는지 보려면 그 원래 그 파스타 면 같은 경우는 그 딱 건져서 붙으면 잘 익었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익었는지 보려면 이거를 끊어보면 돼요 아 어머 끊어지네요. 끊어지면 익은 거예요? 네, 끊어지면 익은 거예요. 안 끊어지면 약간 덜 익었다는 거고요. 이거를 먼저 이거 어, 괜찮아요. 전 여자예요. 예. 남자도 아닌 여자예요. 네, 부어졌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자, 찬물에 한번 넘치지 않게 여기 옆에도 좀 잘 부어주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는 사이에 숙주가 지금 끓고 있습니다. 아 만두 이거는 또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의 맛.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도 되게 자주 먹는 거거든요. 뭔지 알죠? 네네. 만두 너무 푸짐하다. 만두는 또 맛있게 또 굽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감자 전분을 넣고 만두를 구워서 감자 전분을 넣어버리면 물에 타서 넣어버리면 이렇게 바삭하게 굳어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거 겉이 되게 갈색 누릇빛하게 네. 좀 맛있게 구워주는 거. 저 그것도 하나 알아요. 그 제가 평소에 저도 만두를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서 평소에 즐겨 구워 먹거든요. 하면은 그 중국식 만두 기름에 처음에는 굽지만 네. 중간에 이제 물을 넣고 찜기처럼 정말 뚜껑을 닫아서 네. 그 물이 딱 증발할 때까지 하면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이제 촉촉하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만두 먹을 생각에 저는 지금 행복하답니다. 색깔 나오고 있어. 슬슬 나오고 있어. 제가 말한 약간 이 정도가 저는 네.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리가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이거 섞기만 하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치. 그러고 이제 이쁘게 또 플레이하고 끝이죠. 완전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식에 진짜 적합한 게 막 야식은 또 이렇게 막 엄청 번거롭게 먹는 게 아니고 완전 간단해요. 딱 해가지고 호다닥 딱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호다닥. 지금 제 배꼽 시계가 배꼽 시계요? 네. 오후 한 11시쯤 된 거 아시죠? 원래 보통
야식이 진정한 야식의 시간을 몇 시라고 생각하세요? 야식? 12시부터요. 저는 시작이에요. 아, 솔직히 12시부터 시작이긴 한데 12시 전부터 그냥 아, 이쯤 되면 야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빠르빨리 들어요. 잘 익은 거 하나만 이렇게 살짝 갈라서 육즙이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되었나.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요? 네. 진짜 궁금해요? 많이 궁금해요. 알겠어. 그럼 하나 먹어볼게. 나 먹자고는 안 했는데 그럼 먹어봐요. 네, 이거 튀기는 소리를 한번 좀 찍어주세요. 오, 이거 맛있겠다. 익었나 안 익었나? 자, 젓가락으로 자르려 했으나 네.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위에만 네. 오, 육즙! 육즙!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은데요? 아, 좋다. 어때요? 뜨겁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저 지금 입천장 될 뻔했다. 나 지금 입천장 될 뻔했다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너무 맛있다. 뭐라고요? 바삭하고 안에 고기 맛이 지대로다. 진짜 너무 맛있다. 나 지금 하나 먹었는데 더 먹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자 우리 빨리 다음. 아 맞다. 다음 거 할 게 있지. 약간 이제 탱글탱글해 보여. 좀 아삭아삭해 보이긴 하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찬물에 담근 숙주의 ASMR.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면이랑 섞어서 먹으면 이 면과 이 아삭함과 어우러져서 좀 이 맛에 이 새콤달콤의 맛에 잘 조화로울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버무리 버무리 아. 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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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쭉 찍고 아니요 이렇게도 하면 돼요. 숙주 너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 감사합니다. 숙주를 붓겠습니다. 오 와우 좋아요. 좋아요. 와우, 와, 이거 양 진짜 많다. 어. 이거 다 누구 뱃속으로 가나? 아! 우리 뱃속. 좋다. 네. 숙주를. 한번 섞어보세요. 양이 어느 정도 많은지 일단 제가 봐야 돼가지고. 네. 거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양념 소스 넣을게요. 양념을.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건 한 가닥만 이것도 맛보고 싶네요. 또 이거. 아직 잠깐 시작. 네. 여기 좀. 아시죠? 이거 연인끼리 이렇게 면 같은 걸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딱 버무리다가 한 가닥으로 꼭 이거. 이거 다른 면 많은데 꼭 한 가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빼빼로. 내가 끊어야지. 지금 내가 가기도 전에 끊은 거예요, 면을? Sorry. 네, 쫄깃하다, 확실히. 네네. 쫄면이어야 돼. 좀 이쁘게 해서 드릴게요. 아. 후루룩. 드세요. 나도. 아니 그리고 엄청 쫄깃쫄깃하네요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탱글탱글함이 살아있네. 좋다. 더 맛있어졌어요. 올리브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뭔데요? 지금 제 배꼽 시계가 11시 지금 45분이 됐어요 지금. 야식을 먹기 딱 15분 전 지금 쿵남이 거의 올 때가 다 됐거든요. 그렇죠. 아름다운 밤맛 화사구갑 쫄면만두 지금부터 플레이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넣겠습니다. 네. 가운데 왜냐면 만두는 가에 놓을 거기 때문에 네. 숙주를 위에 좀 올릴게요. 많이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좋아요. 너무 푸짐하다. 역시 푸짐해. 야 이렇게 와 비주얼 폭탄. 와.
아니 그냥 비주얼만 봐도 이게 그냥 환상궁합 맞네요. 그쵸. 우리들만의 또 만두를 찍어 먹을 간장을, 입법 간장을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 제가 미리 또 이렇게 해놨는데 네. 간장. 간장. 고춧가루. 네. 볶음깨. 네. 그다음에 여기는 땡초. 네. 먼저 간장을 넣겠습니다. 다 넣어야죠. 네. 두 개를 깔았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볶음깨. 네.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청양고추 썹니다. 뭐 가위로 자르는 게 더 빠르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찍어 먹는다기보다 청양고추 올려 먹는 느낌으로 자꾸. 아, 그것도 좋죠. 네. 우리는 원래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근데 콩나물 못 먹어. 어떡하지? 아니, 콩나물 못 먹으면 이거만 먹겠죠. 아이, 그지 뭐. 네, 좋아요. 볶음깨를. 따라라라라. 볶음깨 눈이 내렸어요. 자, 오버하고 싶지만 살짝 뿌리겠습니다. 네. 많이 뿌리면 안 되거든요. 완성이 되었다구요. 아이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환상궁합 쫄면 만두와 함께 우리 아름다운 밤을 맞이할 아름다운 쿵남을 만나러 가야겠죠? 와, 신난다. 그대와의 밤이 아름다운 밤이 영원하도록 우리 쿠팅하러 가요. 지금? 아, 지금 야식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 딱 12시, 밤 12시에 맞춰서 지금 제 배꼽 시계가 완벽하게 울렸다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럼요. 아, 또 뭔가 했네. 올리브 지금 보여요? 저기. 아, 저 앞에. 와, 같이 드세요. 우리 옥탑방이에요. 와, 옥탑방. 이렇게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보이고 있어. 조명까지 예쁘게 딱 설치를 했는데. 저 별은 나의. 저 별은 너의 마이크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 쿵남까지.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짜잔. 네. 제가 오늘 또 야식이라고 해서 정말 이 야식은 이때 펑퍼짐한 옷에다가 이거 보세요. 이게 배가 안 보이는 이런 옷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짜잔. 아, 그래서 제가 또 언니 이게 딱 이렇게 입을 것 같아서 살짝 또 보고 제가 똑같이 또 이렇게 펑퍼짐한 걸 또 갖고 왔죠. 오늘 쿵남. 네. 어떤 분이 오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분이 오실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오늘도 이게 좀 흥남 같이 쿵남이니까 쿵남 흥남. 근데 지금 배꼽 시계 딱 울리면서 이게 진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쿵남이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아, 지금 여기 딱 이렇게 음식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 쿵남 12시예요. 밤 12시예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우리 또 너무 오도방정적으로. 지금 똑똑거렸어. 쿵남 왔다. 어떻게 놀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쿵남이. 아니 잠깐만. 저기 반짝이는 별거 여기서 반짝입니다 지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쿠킹 주선자 민들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셰프 올리브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저는 DIPMX 마루입니다. 네. 그러면 뭐 잘하시는 뭐 특기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조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는 춤을 좀. 난 또 춤추는 남자 좋아해. 갑자기 고백을. 음악 좋아하고 춤 잘 추는 사람 좋아해. 보고 싶다. 저희를 만난 소름 잡는 춤. 진짜? 춤으로? 살짝 이렇게. 춤으로. 이렇게 살짝 좀 비켜달라고. 일부가 아주 그냥 꿀렁. 아니 어떻게 저희 같이 드세요 요리에 신청하게 되신 거예요? 아 여기 오면 맛있는 야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잘 오셨네요. 같이 드세요 요리. 옥탑방인데요 보이세요 저기 막 별빛. 경치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죠. 오늘 저희 주제가 뭔지 아시죠? 아름다운 밥맛. 야식 네. 좋아하세요? 그래서 얼마큼 좋아. 좋아하시는지. 하루에 한 끼는 야식으로. 오 야식. 아니 근데 야식을 좋아할 몸매가 아닌데 이게 몸매가. 되게 그만큼 좋다. 이제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아까 같은 이런 막 이렇게 좀 많이 쓰나 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설정 자체가 지금 밤 12시가 딱 지났거든요. 야식을 딱 먹을 수 있는 제일 적절한 시기예요. 지원 씨의 멋있는 한 끼가 되길 바라면서 올리브 오늘의 음식 공개해주세요. 나 또 공개한다고. 자, 아름다운 밥맛 환상궁합 쫄면 만두. 마루 씨 어때요? 네. 비주얼 어때요? 쫄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게 나오자마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지금 이 냄새가 나오는 게 네. 향이 나나요? 빨리 네. 빨리 먹고. 네. 귀여워. 왜요? 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또 기네요.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자, 또 이렇게 덜어서 네. 만두 하나랑 이렇게. 저희가 야식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쫄면과 만두의 환상 궁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로 같이 또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먹을게요. 네네. 저희가 부담스럽게 저희도 배가 되게 고픈데. 네. 보고.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역시 센스가 있어. 아니 왜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만두를 딱 집어가지고 면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그걸 제가 안 그래도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또 이렇게 통했다. 갑자기 이걸 통했다고 누가 봐도 환상궁합이라서 같이 먹어야긴 한데. 저희도 그럼 같이 먹어볼까요? 같이 먹는 걸로.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저는 면 먼저 일단 먼저. 매운 거 잘 드세요? 네, 좋아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희가 또 매콤한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 먹어보니까 맛은 어때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젓가락 내려놔. 오늘은 같이 드시고 나중에 만났을 때 제가 혼자 다 먹을 거야. 나중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 야, 저렇게. 아니, 나 올리브가 저렇게 적극적인 걸 처음 봐가지고. 진짜. 이렇게 야식을 맨날 이렇게 먹어도 평소에 춤추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살도 안 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이렇게. 네,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근데 그 한 끼가 야식 먹고 있어가지고. 그럼 오늘 이거 한 끼예요? 네. 그치요 이제 이게? 네. 어떡해. 하루 한 끼를 먹다 보면 메뉴 선택이 엄청 신중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한 끼인데. 신중하진 않고. 네. 그 요즘 어플이 많잖아요. 배달 어플. 네네. 거기서 배달 이제 리뷰 좋은 것만. 골라서 네. 이렇게. 그럼 주로 야식으로는 뭘 시켜서 드세요? 닭발. 닭발 좋다. 일주일에 두 번은 먹어요. 무뼈 직화 닭발. 직화. 맞아. 맛있어. 저기
뭐가 그렇게 자꾸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어떻게든 공통점 찾으려고 해가지고 여기 올 때 바퀴 달린 거 타고 왔죠 막 이런 느낌. 아 진짜 어떻게든 왔지. 저 말 안 해요. 아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장난.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아시죠? 제가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네. 난 진짜 12시만 먹으면 모든 음식 다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 그냥 다 맛있고 맛 없던 것도 맛있고. 우리 올리브님과 네. 마루씨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최애 야식 베스트 3! 고민할 시간 제가 5초 드릴게요. 그동안 이거 먹고 드시려고 5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이네. 먼저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일단 베스트 1은 닭발. 그럼 2위는? 2위는 껍데기. 그리고 3위는? 3위는 아구찜. 아구찜 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맨날 자주 즐겨 먹어요. 아 자주 즐겨 먹는 거. 근데 연이랑 또 함께 먹으면은 좋겠다. 네. 셋 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살짝 술안주 느낌도 나고. 그럼 올리브는? 나는 일단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이 몇 위예요? 일단 끝까지 좀 들어보실래요? 아, 요즘 순위 정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꽃게 라면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고 김치볶음밥도 있는데 저는 또 김치볶음밥 먹을 때 연인이랑 먹으면 계란후라이 4개가 꼭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2개면 약간 모질해. 하나하나씩 저도 모질해. 저도 계란 좋아해요. 그치? 계란후라이 봐봐. 갑자기 공통점을 또 얻어서 네. 이런 거죠. 또 굳이 뭐 또 추가하자면 모듬전과 알밤 막걸리. 저는 그 막걸리, 바나나 막걸리. 바나나 막걸리. 그건 나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 또 모듬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역삼동에 아지트처럼 좀 잘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사랑하는 연인이랑 같이 가고 추억도 있는 곳이어가지고 새록새록 하네요 갑자기. 눈물 좀 닦아주세요. 눈물 좀 닦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은 혹시 기억에 남는 심야 데이트가 있을까요? 멤버들이랑 이제 행사를 갔다가 공연 끝나고 야시장 같은 데서 닭꼬치 사 먹고 그런 거 먹었을 때 제일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 여의도 밤도깨비 아시잖아. 네네네. 솔직히 비싸잖아. 막 여기 꼬치 딱 하나에 몇 개 들어있거나 진짜 조그맣게 들어있는데 음식을 막 또 다섯, 여섯 개, 뭐 일곱 개, 여덟 개를 굳이 우리 대식 가니까 그렇게 해서 다 사서 남친구는 또 목마르니까 저쪽 가서 음료수 사오겠다며 또 나를 왜 사오겠다며 저쪽까지 사와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소소하고 이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혹시나 마루 씨가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어떤 심야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저는 바닷가 가서 이제 바다 구경하고 놀고 이제 회 먹고 매운탕 먹고. 원래 또 바다와 해는 해운대죠. 경상도 아닙니까? 아 오늘 이렇게 먹어본 환상궁합 쫄면만두 이 궁합은 좀 어떤 거 같나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이거 만약에 둘이 먹으러 가면 저 혼자 안 주고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얄밉지만 다 먹으라고 줄 거 같아. 야 벌써 지금 상상했어. 콩나물로 오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뜻깊고 맛있는 자리? 진짜요?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또 기분이 좋네요, 그쵸? 그냥 긴장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나오셔서 즐기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누나들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훈훈하다. 좋아하는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같이 먹는 야식은 진짜 맛있고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자리해주신 마루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맛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자, 썸 타는 연애 레시피 같이 드세요. 우리 다음 주에는 더욱더 설레는 맛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같이 있게 같이 먹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